네, 담원기아의 캐년 선수, 쇼메이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막주 2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2연승 해가지고 초반 좀 연승 이어나가서 엄청 기쁘고 더 이어나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기대됩니다. 쇼메이커 선수 지금 어떤가요? 2연승이거든요. 일단 기세 좋게 계속 연승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2-0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먼저 1세트 양팀 정글픽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커 선수가 리신을 꺼내들었는데 사실 내구력 패치 이후에는 티어가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픽을 예상했는지 그리고 캐년 선수 어떻게 봤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이번 대회 패치 버전에 리신이 또 너프도 당하고 내구성 패치 때문에 엄청 약해져가지고 근데 정글 할 게 다 벤을 당해서 그냥 할만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캐년 선수는 이제 서머 첫 브레이브즈를 꺼내기도 했는데 특패와 함께 짝지었잖아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했던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패는 그냥 쇼메이커 선수 엄청 자신있어 하는 픽이고 브레이브즈는 이제 내려가서 정거리 좀 많이 변당해서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생각하다가 선을 푸시자 브레이브즈를 뽑게 됐습니다. 선혈포식자 그레이브즈에 대해서 현재 메타에서 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정글은 그 50 비에고 두 개 빼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레이브즈로 이제 좀 팽팽하게 가가지고 유지력, 내구성 패치도 있기도 하고 좀 유지력 있게 싸우면 좋다고 생각해서 가게 됐습니다. 약간 앞선에서 든든하게 더 버텨주기 위한 템트리였던 것 같고요. 캐년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 특패가 굉장히 자신있어 하는 픽이었기 때문에 또 그레이브즈와 함께 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확실히 오늘 특패를 플레이했던 경기를 보면 특패 중심으로 조합을 짰던 것 같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전 이후에 좀 어떤 피드백이 있었고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을까요? 일단 특패 같은 경우는 원래도 많이 했어가지고 딱히 뭐 오늘 특패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온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특패가 뱀픽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재 메타에서 특패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예전보다는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저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쇼메이커 선수의 특패는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2세트에는 이제 뽀삐 정글을 뽑으셨어요. 좀 굉장히 상대팀도 이 뽀삐 정글 때문에 하려는 시도들이 다 막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뽀삐를 픽하겠다는 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등장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 픽을 봤을 때 바이랑 사일러스가 일단 돌진기가 있는데 제가 뽀삐한테 좀 약해서 제가 뽀삐 괜찮다고 말했고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뽑은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 조합을 카운터치기에는 최적화된 픽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정글 메타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뽀삐는 그럼 요즘 메타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정글은 요새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자신 있거나 좀 숙련도 있는 챔피언 뭐든 꺼내도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메 선수, 켈린 선수의 레나타도 오늘 진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솔랭에서 켈린 선수가 가장 많이 플레이한 챔피언이라고도 들었는데 오늘 켈린 선수의 레나타 어떤 도움이 됐고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형규가 좀 약간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챔피언들을 잘해가지고 좀 오늘도 POG 약간 형규가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레나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으로 플레이메이킹하는 챔피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켈린 선수에게 또 찰떡궁합이었던 레나타 픽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차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잖아요. 젠지와 T1을 만납니다. 각오 들어볼게요, 켈린 선수. 일단 스프링 시즌은 좀 많이 졌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서머 때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팀 꼭 이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쇼메이커 선수도 각오 들려주시죠. 어쩌다가 일정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하는 팀들이 연이어서 만나게 돼가지고 좀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치열하고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